자, 이번 시간에는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일은 흔히 발생을 하는데,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을 더해야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일렉트론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토탈 스핀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각각 하나는 우리가 뭔지 알고 있지만 더했을 때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는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의 덧셈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그런 수학적 노테이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텐서 프로덕트하고 텐서 썸이에요. 텐서 프로덕트는 우리가 이러한 기호로서 보통 표시를 하죠. 그 동그라미 안에 곱셈이 들어있는 그런 기호로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썸은 듀엑섬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덧셈 부호가 들어간 이런 기호로서 표시를 하죠. 이런 기호들이 표시하는 거는 힐버트 스페이스 두 개가 있을 때, 그거를 두 개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이제 합을 했을 때 도대체 그 힐버트 스페이스를 합한 힐버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표현할지 하는 데서 필요한 기호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두 개의 다른 힐버트 스페이스를 합하는 거예요. 힐버트 스페이스는 뭐 단순히 벡터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합한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거기에서의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스테이트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자, 간단히 예를 통해서 두 경우를 알아볼 텐데, 일단 텐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V라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고, 잘 그리면 이렇게 V 이런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W라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벡터 스페이스. 이제 두 개를 합해서 하나로 생각을 할 거예요.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때 이 V라는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를 small v라고 표현을 하고, 이 W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를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의미의 벡터를 W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두 개의 힐버트 스페이스가 합해진 전체 공간에 대해서 이두 벡터가 만드는 어떤 스테이트 벡터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게 바로 텐서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벡터 두 개가 이러한 텐서 프로덕트 심볼로 묶여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이러한 벡터는 이제 이두 공간을 합한 공간에 어떤 원소가 되겠죠.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볼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예로서, 두 개의 스핀 2분의 1 파티클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앵귤러 모멘텀을 더한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봅시다. 얘예요. 그럴 때 전체 시스템의 스핀 캣은 스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어떤 캣은
도대체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가 여기서의 이 예의서의 질문이고요. 두 개 각각의 파티클은 뭐 보나마나 여기 1번 파티클의 공간이 있다. 그리고 2번 파티클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1번 파티클 안에 어떤 벡터를 구성하는 베이시스는 이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업스핀 스테이트하고 다운스핀 스테이트의 베이시스. 물론 시그마 제트의 시그마 제트가 아니라 SZ의 베이시스겠죠. 그렇죠? 2번 파티클도 마찬가지로 업스핀 캐시 있을 거고 다운스핀 캐시 있을 거예요. G방향 스핀의 아이겐 벡터들. 이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부터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서 1번 공간에 1번 파티클의 공간에서의 어떤 스핀 스테이트는 정의가 될 것이고 2번 스페이스에서 어떤 스핀 스테이트는 이 두 벡터의 캣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나지겠죠. 그럼 이 전체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1번 스핀이 업 상태에 있을 수 있고 2번 스핀도 업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때의 어떤 코에피션트를 C-up-up이라고 한다면 스핀 상태는 앞에 이 표현을 빌려와서 쓰면 괄호를 쓰지 말고 업 다음에 업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약속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캣은 1번 스핀의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캣은 두 번째 스핀의 상태라고 약속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우도 따라서 적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상태가 1번 스핀은 업 상태, 2번 스핀은 다운 상태에 있다면 이런 어떤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또 기여를 할 텐데 업, 프로덕트, 다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두 가지 상태가 더 있을 수 있겠죠. 해서 이제 각각이 어떤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되는 그런 표현으로서 전체의 캣을 어떤 상태의 캣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음. 그리고 이제 다운 다운이 마지막으로 있겠죠. 다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 예에서는 이제 두 개의 스핀 2분의 1 파티클이 있을 때 전체 시스템의 스핀 상태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전체 상태라는 거는 1번 스핀에 힐버 스페이스가 있고 2번 스페이스에 힐버 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합한 이 공간에서의 어떤 스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로부터 알아봤고 그럼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 캣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힐버 스페이스를 합한다면 각각의 베이시스로서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한 거로 적을 수가 있을 텐데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하냐? 자, 이를테면 이 V라는 공간에 오퍼레이터가 OV라고 합시다. 그리고 W 공간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OW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표현을 전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을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자, OV라는 오퍼레이터는 이 V라는 벡터 스페이스, 힐버 스페이스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OW는 이 W라는 힐버 스페이스에 속해 있다. 그럴 때 두 개를 더 하고 싶어요. 뭐 모종의 커플링이 들어와서 이 공간이 이제 묶이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두 개 더 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전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텐서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적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OV라는 거는 V 스페이스에서는 정의가 되는 값이고, 그쵸? 정의가 되는 오퍼레이터고, W 스페이스에서는 얘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텐서 프로덕트를 한 거를 보면, 그건 이제 전체 공간에서 볼 때는 V에만 작용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W를 마찬가지로 W 공간에서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덴티티 곱하기 텐서 프로덕트 OW 골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윗줄에서 I는 여기서는 이제 W 스페이스에서의 아이덴티티예요. 그죠? 그래야 말이 되겠죠? W 스페이스에서 어떤 cat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나오는 아이덴티티는 V 공간에서의 아이덴티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힐버 스페이스를 합했을 때 그때 합쳐진 공간에서 캣을 적는 방법과 그다음에 오퍼레이터를 적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두 개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저 컴바인드 스페이스에서 오퍼레이터하고 캣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그중에 뭐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이 벡터 스페이스 두 개를 합했을 때 어떻게 적느냐 그런 얘기죠. 자, 일단 스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1번 스핀과 2번 스핀을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두 개의 스핀 원 파티클이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각각 파티클의 스핀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 공간에서 써져 있는 그런 웨이브 펑션의 곱을 한번 해보는 거죠. 웨이브 펑션이 아니라 캣의 스테이트 캣의 곱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오퍼레이터의 합은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고, 이걸 풀었으면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를 곱해서 써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컴바인드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C-UPOP이 주는 그 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업스핀이었고 업스핀 두 개가 텐서 프로덕트가 된 꼴이죠. 자, 그때 이 S1이라는 거는 사실 S1 곱하기 아이덴티티 더하기 아이덴티티 곱하기 S2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텐서 프로덕트를 붙여주게 되면 걸리는 게 여기에 1번, 2번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한다면 1번 캣은 1번 오퍼레이터만 걸릴 거고 2번 캣은 2번 오퍼레이터만 걸릴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반대편이 전부 아이덴티티니까. 그렇죠? 해서 이 S1 오퍼레이터가 업스핀 오퍼레이터에만 작용을 할 거고, 업스핀 캣에만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아이덴티티니까 아이덴티티는 2번 힐버 스페이스에 작용하는 거는 아이덴티티고, 그때 캣은 요거죠. 그대로니까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겠죠. 다운, 업. 그렇죠? 괄호로 표시를 한다면 이게 아니고, 이거 이제 먼저 계산을 해준 다음 이제 2번 스테이트랑 텐서 프로덕트를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S1 더하기 S2를 이제 첫 번째 항에다가 한 거의 일부죠. 그죠? 업스핀 1번 스페이스에서 업스핀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항 I 텐서 프로덕트 곱하기 I 텐서 프로덕트 S2. 이 친구는 1번에는 아이덴티티고 2번에는 S2
2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는 아이덴티티니까 업스핀이 그대로 저렇게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 여기에 S2 업스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항.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항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서 어떤 컴바인드 스페이스에서의 오퍼레이터와 그 스페이스에서의 캣을 이제 곱할 때는 그 각각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표시를 하면 이제 쉬워요. 각각 스페이스에 대한 오퍼레이터만 걸어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떤 룰로서 제너럴하게 쓴다면 이거를 지울까요? 어떤 룰로서 제너럴하게 쓴다면 곱셈을 저러한 오퍼레이터 형태를 빌려오고 OV 다음에 이제 W 공간에서 아이덴티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덴티티 V 공간에서 아이덴티티 곱하기 W 공간에서의 오퍼레이터. 이게 바로 이 OV 더하기 OW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두 공간을 합한 공간에서 정의된 캣을 갖고 오면 이런 꼴이죠. V-cat, tensor product, W-cat. 그렇죠? 얘네들 할 때는 이제 각각 공간에 대해서 해준 다음 합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OW-OV는 이 V-cat에 걸릴 거고 이 identity W는 근데 W 공간에 있는 캣에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OV V 텐서 프로덕트 I W니까 W. 그렇죠? I까지 정확하게 써주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텀은 제 아이덴티티가 V 공간이고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 제 W. 이렇게 쓰는 제너럴한 어떤 규칙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스핀 2분의 1 그 파티클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각각의 오퍼레이터를 더했을 때 1번 스핀 오퍼레이터, 2번 스핀 오퍼레이터 더했을 때 그거는 얘는 업스핀에서 그 1번 파티클에만 작용을 할 거고 얘는 2번 파티클에만 작용을 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논의를 basis cat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전히 우리는 텐서 프로덕트를 하고 있고요. V라는 공간이 있고 지금 하는 게 W라는 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묶어서 이런 VW 공간을 합한 새로운 공간을 정의를 또 하는 거죠. 그때 V 공간에서의 임의의 캣을 스팬하는 어떤 베이시스 캣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거를 이러한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예, 스핀 2분의 1 파티클에서는 이 베이시스가 스핀 제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인 업스핀, 다운스핀 그 두 개의 캣이었죠. 그 두 개 캣을 리니어 컴바인 함으로써 그 공간에 있는 어떠한 스테이트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캣들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거를 V 공간에서는 이제 V 캣이라고 하고 W 공간에서는 W 캣이라고 합시다. 그쵸?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많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몇 개의 베이시스로 이 V라는 공간에 있는 스테이트 벡터들이, 스테이트 캣들이 표현이 되는지를 알아낸다면 그게 바로 이 공간의 디멘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디멘전은 이러한 베이시스 캣의 캣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베이시스 캣의 개수를 세서 이 W라는 공간의 디멘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텐서 프로덕트가 돼서 합해졌다. 그때 공간 W 텐서 프로덕트, V 텐서 프로덕트 W. 이때의 베이시스는 이 V라는 오퍼레이터, V라는 캐시 있을 거고, 이쪽에 W라는 캐시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아무거나 골라내서 텐서 프로덕트만 한 것들의 집합으로 스팬이 될 거예요. 이 공간에는 이게 i고 j인데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아무거나 두 개 골라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 베이시스로 이 스팬이 되는 리니어 컴비네이션, 이 베이시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는 벡터가 있고, 이 베이시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되는 벡터가 있단 말이죠. 그게 W 텐서 프로덕트 V 공간에서는 이 스테이트 두 개가 텐서 프로덕트가 될 테니까, 그거를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컴바인드 스테이트를 만드는 VI하고 WI의 컴포넌트들의 곱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I 텐서, VI 텐서, 텐서가 아니라 캣의 캣과 그다음에 W 캣 아무거나 J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두 개의 텐서 프로덕트를 생각을 해낼 수 있다면, 그걸 전부 다 쓴다면 그 벡터들로 이 컴바인드 스페이스가 스팬이 될 거죠. 그러면 그 숫자를 세면 몇 개겠어요? V가 이만큼 있다. 그 다음에 W가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텐서 벡터 공간 또는 힐버트 스페이스 두 개를 합할 경우, 컴바인할 경우, 합한다는 말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합칠 경우 그 공간의 디멘전은 곱하기가 돼요. 스핀 2분의 1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쉬운데, 업스핀, 다운스핀으로 모든 스테이트 벡터들이 다 표현이 되니까 이 공간의 디멘전은 2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간도 보면은 업스핀, 두 번째 파티클에 업스핀, 다운스핀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걸로 다 표현이 되니까 2라고요. 그럼 컴바인드 스페이스는 스핀 두 개를 합했을 때, 그때는 다음에 업, 다운, 다운,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디멘전이 네 개가 되죠. 그네 개의 베이시스로를 사용해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한 다음에 그걸로 어떤 임의의 벡터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 두 개를 합쳤을 때그 공간에, 합쳐진 공간에 디멘전이 되고요. 따라서 파티클이 많아지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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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죠. 그죠? 2의 뭐 스핀 2분의 1 같으면 2의 n승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0개 정도 되면 정말 쓸 수조차 없을 만큼 굉장히 커지겠죠. 그게 퀀텀 미케닉스에서 매니 파티클 시스템이 갖는 본질적인 어려움이에요. 자, 이에 반해 이제 GX 섬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
기획 싸움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이제 프로덕트를 하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건데 합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합한다는 의미는 기획 싸움으로 합한다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V라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베이시스는 VI가 있고 이때 디멘전은 요만큼이죠. 이 친구를 이제 합하긴 합하는데 디렉 섬 형태로 합한다 라고 하면 이 합해진 공간 컴바인드 스페이스는 어떠한 벡터들로 스팬이 될 것인가. 이때는 디렉 섬을 한다는 의미는 그 합해진 공간이 이 베이시스 벡터로 완전히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시스 벡터로도 완전히 표현이 돼요. 여기서는 안 그랬죠. 항상 두 번째 공간에 베이시스 벡터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VI라는 베이시스 벡터가 다 이 합한 공간, 그 합쳐진 공간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J라는 이런 벡터로서 또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쳐진 공간의 베이시스는 이쪽 베이시스와 이쪽 베이시스를 그냥 합한 형태. 그게 디렉 섬의 의미고 그러면 이제 합쳐진 공간의 디멘전을 표현을 한다면 이 V의 공간의 디멘전이 이만큼이고 W의 공간이 디멘전이 이만큼일 때 합해진 공간은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겠죠. 베이스 벡터의 숫자가 그냥 더하기니까. 그렇죠? 이게 디렉 섬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파티클이 여러 개가 이제 합쳐져 있는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더 셈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해서 공간의 크기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프로덕트로. 자, 디렉 섬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디렉 프로덕트는 뭐 스피는 2분의 1 두 개를 생각을 하는 걸로 쉽게 받아들였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자, 디렉 섬으로 표현되는 어떤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봅시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배운 오퍼레이터 중에 로테이션의 오퍼레이터 있죠? 그죠? 이 로테이션의 오퍼레이터는 어떤 J에 대해서 블록 다이어거널 형태였죠? 그죠? 매트릭스를 이제 크게 다 써봤을 때 근데 J랑 다른 J랑은 오프 다이어거널 엘리먼트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해서 이런 식으로 써졌다고요. 그려보면 이게 뭐 J는 이를테면 1, 이거는 뭐 J는 2, 이런 식으로 J가 다르면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오프 다이어거널 엘리먼트들은 다 0이었어요. 그죠? 이게 실은 디렉 섬의 의미예요. 어떤 오퍼레이터를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그 표현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V의 랭귀지로 표현을 하면 이를테면 뭐 우리가 이거를 이제 C라는 심볼로 저 컴바인드 스페이스를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매트릭스 블록 다이어그널 표현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일단 J가 1인 그런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J가 뭐 2인 공간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약간 이 표현이랑 그대로 맞춰봅시다. 그냥 W 하고 V. 그러면 V와 W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J가 1인 공간, 이게 J가 2인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를 또는 힐버트 스페이스를 합친다라고 하는 거는 텐서 프로덕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테이션 같이 서로 상관없는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더할 때는 듀렉섬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실제로는 어떤 컨저브드 퀀티티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있으니까 J라는 게 굿 퀀텀 넘버죠. 그래서 J가 다른 애들은 서로 커플링이 전혀 없다고요. 상관이. 그래서 이런 듀렉섬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을 보면서 얘를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실제로 텐서 프로덕트 같은 것을 이미 보긴 했어요. 이전에 했던 그런 표현들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를테면 뭐 3차원 공간에서 해밀토니안을 표시를 하고 3차원 공간에서 캣을 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텐서 프로덕트를 또 받아들이기 쉽도록 한번 또 보면, XYC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죠? 3차원 공간에서 포지션 캣. 3차원 공간에서 포지션 캣은 사실 이렇게 써도 돼요. 엑스 오퍼레이터는, 보통 XY 하고 Z 오퍼레이터는 이제 독립적인 힐버트 스페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독립적인 X 오퍼레이터에 대한 힐버트 스페이스, Y 오퍼레이터에 대한 힐버트 스페이스, Z 오퍼레이터에 대한 힐버트 스페이스, 각각의 캣들을 텐서 프로덕트로서 묶은 형태가 바로 포지션 캣이죠. 3차원 공간에서.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그냥 별로 비판 없이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요. 3차원 공간에서. 그렇죠? 프리 파티클. 이것도 알고 보면 실은 3차원 그 각각 XYZ 공간에서의 오퍼레이터의 텐서 프로덕트 형태예요. 그걸 본다면 PX 오퍼레이터는 사실 3차원 공간에 쓴다면 Y 방향에서는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Z 방향에서는 또 아이덴티티일 거고, 이거 둘을 제곱한 형태죠. 그게 PX 제곱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PY도 아이덴티티 X, PY 아이덴티티 Z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Z 방향도 X하고 Y는 아이덴티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이러한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이미 써왔던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넘어가기 앞서서 뭔가 노테이션을 고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순서를 어떻게 둘 것인가. 자, X 프로덕트 Y랑 Y 프로덕트 X는 뭐 의미상 별로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오퍼레이터를 이제 어플라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인덱스를 안 붙여놓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오더링을 마음대로 바꾸지 마세요.
이를테면 업스핀 1번 이러한 스테이트 텐서 프로덕트 스테이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1번 파티클의 업스핀 상태, 그 다음에 곱하기 2번 파티클의 다운스핀 상태. 근데 뒤에 거에서는 2번 파티클이 먼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왜냐? 이제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곱하게 될 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1번, 2번 순서로 적혔으면 모든 걸 1번, 2번 순서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conventionally 이 오더링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약속이에요. 아니죠. 다운 업이죠. 이런 식으로 1번, 2번 순서로 적었으면 1번 먼저 쓰고 2번 먼저 쓰는 순서, 나중에 쓰는 순서로 적었으면 그 오더링이 오퍼레이터든 이게 캐시든 다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더링을 바꾸지 말고 마음대로.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 텐서 프로덕트 심볼이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간결한 표현을 향해서 위에서 이 텐서 프로덕트 심볼을 안 쓰고 적는 경우도 실은 많은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위에 적었던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을 간결히 적는다면 그냥 up, down, 다음에 down, up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텐서 프로덕트 심볼 없이. 그리고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위치는 약속을 한 거예요. 1번 먼저 나오고 2번 먼저 나오고 다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up, down, up, down. 그리고 여기서도 다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up, down, up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텐서 프로덕트 심볼이 많은 경우 쓰지 않고 그냥 간결하게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의미에 텐서 프로덕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마세요. 자, 이제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예로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이제 텐서 프로덕트하고 디렉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에 한번 써먹어 봐야겠죠. 첫 번째 얘는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하이드로젠 애톰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스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핀리스 파티클이라고 해서 스핀 세벌을 떼버리고 공간적인 웨이브 펑션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스핀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핀까지 넣어서 켓을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 얘기죠. 자, 그때 캣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핀 원 헬프. 자, X 캣에다가 업스핀을 쓴 형태예요. 그죠? 업스핀 파티클을 가진 업스핀을 가진 어떤 파티클이 X라는 위치에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캣이에요. 얘를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다시 쓴다면 이 X라는 포지션 캐시 있을 텐데 거기다 스핀 부분 힐버 스페이스를 봤더니 그게 업스핀 상태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거꾸로는 이러한 표현이 축약해서 이런 X, X 세미콜론 업스핀 이런 형태로 써졌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X 다운스핀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얘는 X 캣 공간적인 공간 오퍼레이터 X라는 공간 오퍼레이터의 그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힐버 스페이스를 봤더니 X 캣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핀 오퍼레이터의 힐버 스페이스를 봤더니 얘는 다운스핀을 가지고 있더라. 다운스핀 상태에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음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그럼. 자, 그냥 포지션 오퍼레이터, 포지션 캣에 대해서는 웨이브 펑션을 쉽게 쓸 수가 있죠. 어떤 임의의 상태가 있으면 거기다가 포지션 캣을 걸어서 포지션 브라를 걸어서 웨이브 펑션으로 바꿔 적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스핀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는 뭐 우리가 보통 하던 게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어떤 임의의 양자 상태, 퀀텀 스테이트 알파가 있을 때, 그거를 포지션 브라를 걸어서 매저하고 그 양이 바로 웨이브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업스핀이 있다.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어떤 또 값이 나올 테니까 걔를 업스핀 상태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둘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운스핀이 있는 경우 그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위에 것은 이 알파라는 퀀텀 스테이트가 어떤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 포지션 캣과 스핀 캣으로 한번 매저를 해본 거죠. 그렇죠? 그때의 제곱해서 확률을 내는 그 앰플리튜드가 바로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고 다운스핀도 가질 수 있잖아요. 다운스핀도 얼마인지 다운스핀 컴포넌트가 얼마인지 또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보면 나오는 게 다운스핀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죠. 해서 이거를 이제 파울리 스피너 형태로 적는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의 웨이브 펑션을 이제 파울리 스핀 그 포멀리즘으로 적는다면 이제 엘리먼트가 두 개짜리 그런 벡터로서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벡터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이 바로 스핀 웨이브 펑션들이죠. 그래서 스핀 스테이트 장치 자체는 웨이브 펑션이란 말이 웨이브 펑션을 정의를 할 수가 없는데 공간적인 웨이브 펑션을 정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파티클이니까 공간적인 그런 웨이브 펑션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실버 스페이스를 결합했을 때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해서 파울리 스피너랑 이제 스페셜 웨이브 펑션을 텐서 프로덕트를 한 형태가 바로 이 친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게 우리의 본론에 가까운데 스핀 오빗 커플링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스핀 오브 커플링. 이건 나중에 퍼터베이션 테어리 배울 때 분명히 배우게 될 텐데 그 수소 원자나 뭐 원자를 생각을 해보면 일렉트론이 자기 스핀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있잖아요. 핵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해밀토니언 상에서. 근데 두 개의 그 앵귤러 모멘텀이 실은 결합이 돼 있어요. 이 결합이 굉장히 약해서 아무것도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스펙트럼을 보면 구분하기 힘들지만 좀 퍼터베이션을 가해주면 이게 스플리팅이 되게 되죠. 그걸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하여서 우리가 토탈 두 개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고려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걸 표시를 하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더하기 스핀 앵귤러 모멘텀 이런 식으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쓴다면 더하기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로테이션을 고려를 한다면 이 로테이션이 이 스핀 파트에도 걸리고 오비탈 파트에도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의 스핀 오퍼레이터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컴포넌트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얘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컴포넌트도 있을 거고, 이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힐버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그런 오퍼레이터겠죠. 그거 텐서 프로덕트, 그다음에 스핀 파트. 이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도 이게 각각의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걸리게 되겠죠. 그죠? 이걸 왜 LS 커플링이라고 하냐면 해밀토니언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이게 LS 텀이 나와요. L 곱하기 S. 근데 실은 이 값을 계산하는데 J, L 더하기 S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실은 J제곱 빼기 L제곱 빼기 S제곱으로 다시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J의 퀀텀 넘버를 제대로 알아야만 실은 LS 커플링을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퍼터베이션 테어리 배울 때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해서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볼 거는 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더한 그런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예를 가지고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